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하게도 저는 이번 2020년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모의 면접관 그리고 토크 콘서트 사회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 꼭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짧고 굵게 오늘 영상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개성이 강화되고 있다. 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이냐,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지난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초기에 진행될 때 많은 분들께서 좀 의심 아닌 의심도 했고, 과연 이러한 채용 제도가 그리고 정말로 블라인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등 여러 어떠한 좀 우려가 좀 적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많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이겠죠. 과거에는 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약간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었던 그런 기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용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부의 어떤 큰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채용 제도를 변화해서 그것을 좀 소프트 랜딩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과제라고 아마 생각이 좀 됐을 겁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거나 혹은 큰 방향이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지침이나 어떤 각 공공기관의 어떤 특징을 가미해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의미를 정말 자기 이 회사에 맞게끔 운영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내부 인력들의 어떤 역량들이 향상되고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자기만의 어떠한 채용 제도를 이 블라인드라는 큰 방향 안에 적절하게 담아냄으로써 여러 공공기관의 각자의 그런 개성, 즉, 뭐, 대동소이하게 어떤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떠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100만 년 만에 제가 지금 넥타이를 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맨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영상을 찍다가 오늘 진짜 그 박람회 참여하면서 넥타이를 오랜만에 하고 왔는데 그 기념으로다가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네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넥타이를 하고 가는 면접을 보시게 된다면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좀 평상시에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넥타이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 요즘엔 더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하네요. 배경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 트렌드는 이제 기관별 채용 제도의 어떤 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그동안에는 내가 이런 걸 준비했으면, 이걸 갖고 내가 굉장히 여러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겠지. 약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채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어떤 특정 공공기관, 제가 이제 실명을 언급을 하긴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말 그대로 비공개로 들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도의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이걸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오히려 그 많은 지원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그러한 필기 전형을 따와가지고 또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분명히 각각의 공공기관에 맞는 채용 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좀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 시사점에 대한 부분인데 목표 설정이 어떠한 정교화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맞춤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공기관을 준비하니까 뭐 NCS 일단 필기는 건드려야 될것 같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지금 직무수행 능력 관점에 전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단일 전공이냐, 통합 전공이냐, 기타 여러 가지, 뭐 한국사냐, 논술이냐, 뭐 금융 필기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준비하다 보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공부를 해서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서류에서 가산점을 주는 요소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도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계속해서 저는 차별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묻지마 지원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한 3개에서 한 5개,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가고자 하는 기업들, 물론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필기 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별 TO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목표화하는 그러한 공공기관과 직무가 명확하게 수립이 좀 돼줘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그 회사 그 직무에 맞춤형 준비를 하셔야 향후에 본인들이 준비 했던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채용 시즌이 되다 보면은 본인이 타겟으로 한그 공공기관 외에 다양한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고 이 준비한 부분에 어떠한 교집합을 갖고 그 별도의 관심 있는 또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여러 공공기관에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가 굉장히 지금 세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전략적인 맞춤형 준비가 더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핵심 요약 1번으로 기관의 개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묻지마 지원이 아니라 정교하게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야, 이 아저씨야. 순간 쌍욕 나올 뻔했어요. 제가 왜냐면 오늘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최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하는 일이 누군가를 까는 일이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얘기를 더 해주고 싶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 당연한 게더 당연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번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과 특히 이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간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공기업 단계에서 별도로 라이브 방송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된다면 향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 관리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정말 반성했던 게 현장에서 저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저한테 사인을 받아가신 분이 네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10명이 기대했거든요. 아니, 당신한테 무슨 사인 받아서 뭐 하느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제가 한분한분한분 요청하실 때마다 사인과 함께 합격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거기 메모를 남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런 박람회에서 10명 이상 저한테 사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항상 뭐다? 사랑이다. 이 부분을 같이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